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동쪽 사는 탐빵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2%, 구라 8%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동쪽 사는 탐빵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인 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장대한, 2000년군번으로 강원도에 위치한 한 독립포대에서 복무했다. 처음 자대 배치받은 날 긴장되어 잔뜩 얼어붙어 있을 때 한 상병님이 내게 말을 걸었다. 이번 편의 주인공 장길동. 아, 너도 장씨야? 나도 장씨야. 반갑다야. 같은 성씨니까 내가 특별히 잘해줄게. 장길동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맞선님이 내게 와 한마디 했다. 야, 너 저거랑 친하게 지내지 마. 어라? 일병이 상병에게 저거라니. 알고 보니 장길동은 이미 짬으로는 병장이지만 여러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상병에 머무르고 있었다. 게다가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꼬장 부리며 귀찮게 하는 스타일. 병장들은 아예 대놓고 꼽을 줬으며 상병이나 일병들까지도 존댓말만 했지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도 당연할 것이 불침번서다 자다 걸리고 외부 경계 근무 시 졸다 걸리고 흡연하다 걸리고 심지어 컵라면 먹다 걸리기까지 총기 수불함 열쇠를 들고 휴가가 놓고선 아니라고 박박 우기다가 몰래 열쇠 갖다 놓다가 걸려서 대판 깨지기도 했다. 그 외에 곡괭이질 한마질 하다가 다른 사람 발을 찍을 뻔한 적이 있기에 위험한 작업은 아예 열애가 되기도.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장길동의 경우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하며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가서 다 드러나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미지가 더 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기다가 하필이면 동기도 없고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니 그저 제일 만만한 나 같은 이등병들에게 찝쩍거리며 귀찮게 하는 것이 일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등병이라 작업 시 장길동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짓이라 다른 선임들에게 털리기를 수차례. 장길동 상병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는데? 와, 이 시래기. 나는 기관지가 별로 좋지 않아 담배 연기 냄새를 맡으면 기침을 했는데 다른 선임들은 이런 나에게 흡연 시 꼭 떨어져 있으라고 배려해 주었다. 하지만 장길동은 꼭 내 코앞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시덥잖은 말로 나를 잡아둔다든지 구리스 바른 장갑에 불을 붙여 킹오파의 쿄 흉내를 내며 내게 불을 쏘려고 해서 화상을 입을 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항상 내게, 야, 네가 같은 장씨라서 내가 널 특별히 챙기는 거야. 나 같은 고참 없다. 고마운 줄 알아. 라고 있는 대로 생색을 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며 나 역시 장길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던 어느 날 맞선님이 다른 작업을 가게 되어 자리를 비웠는데 하필이면 장길동과 단둘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연히 장길동은 농땡이를 피웠고 내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감나라 배나 나라 입만 털다가, 야, 너 누가 그렇게 작업하래?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선임들이 가르친 방식대로 하는 건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내게 가진 인신공격을 하는 장길동. 그동안 감정적으로 쌓인 게 많았던 나는 속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그만, 아, 진짜 가짜나서 씨.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가짜나? 아차 싶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장길동은 길길이 날뛰었고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간부들에게 보고하게 된다. 아무리 병사들끼리는 하극상이 없다고 하지만 새파란 이등병이 병장짬인 상병에게 대들었다? 당연히 뒷일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라? 그래, 너도 오죽하면 그랬겠냐. 에이,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야. 조심해야지. 등등 오히려 나를 이해해주는 반응들. 경위 섰으면서 들었는데 장길동은 내가 먼저 쌍욕을 하며 대들었다면서 되지도 않는 살을 잔뜩 붙여 나를 고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살의 앞뒤가 전혀 안 맞고 평소 사고치고 거짓말한 게 워낙에 많기에 장길동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듯. 점포대장님은 내게, 그래, 원래 걔가 그런 애라 심정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한 게 아니라는 건 알지? 앞으로 잘하자. 어느 정도 징계를 각오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사유서 한 장 쓰고 주의만 받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장길동이 다른 포대로 전출 가는 게 아닌가. 혹시 이 일 때문에? 당시에 새로운 포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는데 처음 오셨을 때부터 전 부대원을 모아놓고, 나는 진급에 욕심이 많다. 그 누구라도 사고쳐서 내 진급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생기면 군생활 내내, 아니 군생활 끝나고도 무조건 어떻게든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명심해라. 진급에 미친 자. 얼마 전 다른 부대에서 이등병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기에 상급 부대에서 이등병들 특별 케어라는 지침이 있던 상황. 장길동이 워낙 사고를 많이 친 요주의 인물이라 간부들도 벼르고 있던 상황에 또 이등병과 이런 일이 발생하니 진급에 미친 포대장이 아예 다른 포대로 보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니면 장길동 본인이 이렇게 이등병에게까지 무시당하는 포대보다는 새로운 포대로 훌훌 떠나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전출을 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었다. 몇 달 후, 너 장길동 얘기 들었냐? 아, 저 그러고 보니 이제 전역했겠습니다. 아니, 걔 전역 못했어. 정확히는 전역날 사고
쳐서 국군 교도소 갔대. 예? 여기서 세던 바가지가 거기서는 안 셀까? 전역이 몇 달밖에 남지 않은 말년이지만 능력은 없고 사고만 치다 쫓겨난 장길동은 새 포대에서도 그냥 투명인간 취급에 개무시 당했다고 한다. 간부에게 일러도 오히려 네가 잘했어야지 하면서 타박만 주고 동기도 없이 후임들도 무시하고 스트레스만 잔뜩 쌓인 장길동. 그래도 곧 전역이니 간부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조용히 전역하나 싶었는데 장길동의 전역 하루 전, 보통은 전역 전날 후임들과 회식도 하고 회포 푸는 시간을 가졌겠지만 장길동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에 혼자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녁날 아침. 뭐야? 눈이 안 떠져. 뭐야? 무슨 일이야? 나도 그래.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래? 응? 모두가 곤히 자고 있던 새벽, 장길동은 자신을 무시하던 후임들 얼굴에 공업용 본드를 부어버린 것. 마냥 눈 사이로 스며들었거나 하면 자칫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결국 같은 생활관의 후임들은 곧바로 의무실로 보내졌고 몇몇은 국군병원까지. 장길동은 영창도 아닌 군교도소로 직행했다고 한다. 만약 장길동이 우리 부대에 남아서 전역했다면 얼굴에 본드가 부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